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미나리 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 자, 미나리를요, 이렇게 사오시면 요즘 봄철 많이 나오는 청도요 한재 미나리입니다. 요거를 김치 담을 때는요, 김치는 보통 담으면 잎은 좀 지저분하니까 보통 다 떼어내야 돼요. 기감기거나 하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냥 떼버리면 아깝잖아요. 또 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냥 하나하나 떼지 마시고요. 이렇게 끝부분만. 자, 이렇게요. 끝부분만 담아놨다가 이거 따로 나중에 전을 부쳐 먹을게요. 그리고 한 이 정도는 남겨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남겨놓을게요. 이거를 미리 평상시에 무침보다는 길게, 김치니까 이 정도로 7, 8cm 정도 되게 좀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물에다가 담가 놓을게요. 미나리를 한 4등분 담가겠습니다. 한 4등분 해서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500g만 할게요. 요즘 보통 마트에서 파는 게 한 500g 정도죠. 여기다가요, 식초를 소주잔 하나 부어 넣겠습니다. 1시간 정도 놔뒀다가요,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다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없는 게 정상인 거죠. 잘 없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하고. 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다시마 육수입니다. 다시마 육수 끓여놓은 거를 1컵을 넣고요. 여기 찹쌀가루 한 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풀을 끓여볼게요. 찹쌀풀이 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더 저어주면 찹쌀가루가 있거든요. 불을 끄고요. 다시마 육수 1컵을 더 넣고 이렇게 좀 섞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식거든요. 그러면 조금 식으면 양념할게요. 미나리 김치에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멸치 액젓을 좀 넣을게요. 자, 멸치 액젓은 하나, 둘, 세 개 넣고요. 스푼으로 세 스푼 넣고요. 그리고 여기 진간장 넣겠습니다. 다섯 스푼 넣습니다. 참치 액 있으시면 한 스푼만 써주시고요. 고춧가루 저 종이컵으로 하나 넣겠습니다. 마늘 다진 거요. 자, 두 스푼 넣고요. 대파 다진 건데 여기 한 뿌리입니다. 대파 한 뿌리 다진 거 넣고요. 설탕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풀 끓여서 이제 다 식혔거든요. 자, 식힌 풀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다 미나리는요, 절이지 않고 그냥 하셔도 돼요. 미나리는 부드러워서 양념에 들어가면 금방 숨이 죽거든요. 바로 이렇게 무치겠습니다. 이렇게 묻혀놨다가 이제 숨이 죽으면 그때 이제 통에 담겠습니다. 마지막엔 통깨를 좀 넉넉하게 뿌리겠습니다. 가서하고 연해가지고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미나리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